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17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폰킴도 오늘 아침 출근을 해가지고 이번 주 뭐 휴대폰 시장이라든지 동향, 또 저희도 이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그 주간에는 다른 때보다는 고객님들이 방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어떻게 드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공시지원금을 활용해서 휴대폰 가격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티월드나 공식 대리점이 아니라 뭐 휴대폰 성지나 휴대폰 판매점, 신도림이라든지 용산 뭐 지하상가 이런 집단 상가들을 많이 방문을 해서 공시지원금에 추가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하는 공식 대리점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으로 비교했을 때 휴대폰 성지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금제를 한 6개월 정도 높은 걸 써주면서 내가 휴대폰을 구매하실 분들은 공식 대리점보다는 뭐 휴대폰 판매점이나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은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월드 공식 대리점도 이제는 조금은 경쟁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S21을 공시지원금으로 이제 할인을 넣고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자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판매자 지원금이 사실 20만 원이 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마도 3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갤럭시 S22가 지금 SK텔레콤 5GX 프라임 89,000원짜리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이 거의 한 5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공식 대리점을 가도 30만 원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뭐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그 정도야 뭐 잘만 확인해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식 대리점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의 추가 할인이 크지가 않아서 사실 많이 외면을 받았었죠. 그런데 SK텔레콤 본사에서 조금의 변화를 좀 주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바로 오늘부터 공식 대리점도 공시지원금의 경쟁력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갤럭시 S21을 구매할 때 나는 처음에 6개월 정도 89,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줄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도 요금제를 뭐 최소 55,000원짜리 슬림이라든지 청소년의 경우는 영팀 5G라고 해서 45,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그런 요금제를 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가족 결합들도 돼 있어서 결합 할인이나 온가족 할인이나 복지 할인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S22가 99,000원이고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 할인을 30만원 정도 받게 되면 19만원 정도가 나오죠. 뭐 휴대폰 정말 성지들은 그 정도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지만 사실 내가 좀 불친절을 겪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게 친절함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식 대리점을 가셔서도 그에 묻지 않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건 조금 TMI이긴 한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면 SK텔레콤에서 저희 같은 대리점에 이제 6개월 정도를 요금제를 좀 비싼 걸 팔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주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SK텔레콤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진짜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우주패스라는 11번가랑 아마존이 합친 이런 직구 상품이 있어요. 그 우주패스를 만들고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로 최근에 우주패스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주패스 스탠다드라는 게 내가 이제 9,900원짜리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6개월 동안 쓰는 건데요. 그 기준이 SK텔레콤의 5GX 프라임이라는 요금제예요. 그럼 그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쓰면서 우주패스 스탠다드를 무료로 쓰면서 내가 11번가라든지 아마존 직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웨이브나 플로우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비용 하나도 없이. 그럼 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그걸 어쨌든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안 쓰다가 모르거나 안 쓰면 생각도 안 나는 게 6개월 동안 내가 무료 체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도 추가적으로 유료로 내고 결제하고 쓸 수도 있잖아요. 통신사가 그걸 조금 바라는 거고 그걸 꼭 하려면 저희 같은 공식 대리점에 공시지원금으로 판매하게끔 유도를 하고 6개월 정도 요금제를 비싼 걸 유지하게끔 해서
그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뭐 최태원 회장님한테 우주패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요금제도 6개월 이상 쓰고 우주패스도 6개월간 고객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잘 포장해서 그 얘기하는 거 있죠. 대기업 스타일. 그렇게 조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제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 가셔서도 휴대폰 성질 못지않게 휴대폰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면 그거 싼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는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금제를 좀 쓰거나 가족 할인이 좀 돼 있거나 SKT 멤버십을 좀 많이 쓰거나 이러면 공시지원금을 활용해서 갤럭시 S21을 10만원대로 구입하고 18개월에서 2년 뒤에 내가 S21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면서 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요금을 정말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그냥 자급제 폰을 구매하셔서 알뜰 통신사를 사용하시거나 요금제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막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냥 자급제 폰을 사서 편하게 쓰는 것도 그냥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앞으로도 폰킴의 영상을 보시고 내가 휴대폰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